네, 여러분, 유튜브로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여기 마포대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 정말 그 영광입니다. 여기 제목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에비타입니다. 여러분, 에바 페론과 에비타가 공식 석상에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강의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없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외국 사이트를 찾아보셔도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혼자 그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화상캠 앞에 앉으셔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설하시는 거는 있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그 자기 얼굴이 안 나오는 방송이죠.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유튜브로 그냥 떠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피라디오라고 하는 곳에 그 Don't Cry For Me Argentina를 해설하는 게 있습니다. 라디오 성우가 나오셔서 아주 저기 뭐야 간드러진 목소리로 하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강의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텔링이지만 아무도 관심 없을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1. 라틴 아메리카예요. 라틴 아메리카.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그러면 특히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그냥 오로지 축구, 펠레, 마라도나, 메시, 예?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의 멤버였던 근데 태생이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런 사람이죠. 다비드 트레제게라는 선수. 예, 트레제게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할 때 아돌프 아이히만이 도망갔다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체포됩니다. 이래서 유명하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람이 극단의 시대라는 책을 써가지고 에이지 오브 엑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의 막 이게 파시스트들이죠 파시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아르헨티나로 옮겨갔다. 그래서 남미의 우루과이라든가 파라과이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곳에 다 뭐야 독재 파시스트 정권이 거기서 들어서는 데에 기여를 했다. 그 서술 때문에. 에바 페론이 있던 곳이 아르헨티나죠. 에바 페론은 에바 두아르떼입니다. 원래 이름이 자기 아버지 성이 두아르떼거든요. 원래는 아버지 성도 못 붙였어요. 엄마 성을 따랐어요. 아버지가 딸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이름이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가장 유명한 대통령일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본단 정치학이 하나 있을 정도예요. 네, 페론주의, 페론이즘. 그리고 지금도 당이 뭐야? 페론당이라는 게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에바 페론 때문이에요, 그거는. 페론이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에비타가 유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페론의 모든 정치 철학은 얘가 다 짠 거예요, 그냥. 이 에비타가 33살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그죠? 분명히 아르헨티나 천하에 촌빨 날리는 완전 시골 처녀로 태어나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뭐, 전기가 뭐, 먹는 건 줄 아는 이런 동네, 그니까, 더 그렇지. 1919년 태생이니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내가 에비타를 정했겠는지. 1919년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주년이라고 난리예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갖고 난리잖아. 아르헨티나는 지금 뭐 갖고 난리겠어요, 그러면? 에비타 출생 100주년 갖고 난리란 말이야. 1년 내내 난리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거꾸로 서울에서 땅 파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이 아르헨티나라며. 그죠? 아르헨티나하고 우리는 뭐 100주년도 이렇게 비슷하네요. 러브 스토리텔링 에바 페론의 사상 최초의 강의 버전으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인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우시죠. 25살 때, 32살 때, 돌아가시기 1년 전.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많이 오해될 정도로 구글에 잘못 올라와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미모를 자랑합니다. 아마 전 세계의 영부인 중에 이렇게 드러나게 어우 이거 진짜 미인이다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힐러리도 막 예쁘네 뭐 이런 정도고. 예. 아르헨티나의 인기 정치인 후안 페론이 신임 대통령이 되었다. 1946년 6월 4일입니다. 이게 6월 4일. 근거 없이 스토리텔링 한다고 하도 악플을 달아서 제가 아예 신문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에스파뇰라의 뉴스페이퍼를 찾아보실 정도의 그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봅니다. 후안 페론이 대통령이 되는 날 세상에 에바 두아르테가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앞에 뭐예요? 오 마이 갓네스예요. 이게 영국의 신문에서 그렇게 세상에 에바 두아르테가 영부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기적 같은 인생 드라마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이거는 이 이상의 인생 드라마라는 거는 인류 역사 만년에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예뻐서 됐겠지. 물론 예쁜 것도 큰 요인이에요. 아니, 지금 이런 분이 저 대통령 부인으로,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 출마했다 생각해봐요. 다 찍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아니,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뭐, 조금 합리적으로 보이는 듯한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좀 이렇게 보니까 좀 깔끔하게 생겼네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천을 막 보복성으로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다 동정론을 느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30%를 해준 게 뭐예요? 자기 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류담 씨라고 하는 사람의 그분이 이렇게 딱 그 출마 확정 기자회견에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뭐라 했어요? 박근혜가 잘못했네. 이랬다고, 다. 안 그랬으면, 아이고, 장인어른 하면서 막 다 그랬다고. 국민장인어른. 네, 국민장인어른이라고. 옆에 딱 그 최초 공개됐어요. 최초 공개.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자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온갖 그 사람들이 이게, 그 딸이 그냥 탁 이렇게 따라다녔잖아, 카메라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죠? 예. 네.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다. 세상에 에바 두아르테가 대통령 부인이 돼버려야. 이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아르헨티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비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겁니다. 팜파스. 여기가 우루과이입니다. 여기가 브라질 남부죠. 여기는요, 아르헨티나의, 여기가 뭐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여기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팜파스라고 하는 대초원. 대초원이 아르헨티나의 알파요, 오메가요, 감마입니다. 그냥.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쪽에 물론 안데스가 있긴 있지. 안데스 산맥. 그리고 여기에 무슨 파타고니아 뭐 이런 게 있긴 있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 포클랜드잖아요. 영국 영토잖아요. 아까 죄송합니다만 에릭 홉스범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 사람. 돌았다고 에비타한테 좋은 글로 쓰겠어요. 에릭 홉스범 글은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제껴요 저는. 제껴요. 다른 서술은 내가 다 믿는데 아시겠습니까? 에비타에 관한 서술은 나 안 믿어요.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깠던 역사학자 누구? 영국의 에드워드 기번. 예, 그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에릭 홉스범의 아르헨티나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안 믿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분위기가 있는데 돌았다고 좋게 쓰겠습니까?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을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에비타워나 페론에 대해서 좋게 쓰겠어요? 그 문헌을 미국 학자들이 그대로 보고 번역해서, 아니 번역이 아니라 그냥 미국식 언어로 쓰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페론주의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취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팜파스,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전 세계 최대의 대평원, 팜파스. 브라질에는 셀바스라고 하는 게 있고, 미국의 미시시피강 유역에는 프레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유럽에는 유럽 전체가 대평원이요. 거기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이. 오죽하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 가운데 생기겠어요. 평원이니까 방어선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도 평원이니까 옛날에 뭐가 있어요? 앵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구별이 안 되니까 울타리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평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팜파스에도 마찬가지. 뭐가 생길까요? 나중에 울타리 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 소. 엄마 소도 얼룩소. 이게 아르헨티나 민요예요. 엄마 닮았네. 이거 있죠? 송아지 송아지. 이거 있죠? 예. 그러니까 얼룩소가 사람은 4,500만 명인데 얼룩소가 7천만 마리. 아니, 7천만 마리.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여러분들 옛날 개그 콘서트에 김준호, 아니 김대희 씨가 했나? 그 사람 있잖아. 아니요, 그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왜 남성 마초주의가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그래 그것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뭐래? 잘해서 우승하면 뭐 하겠노? 잘 되면 좋다고, 그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그죠? 소고기 사 먹겠지. 아이고, 할아버지요, 영감요,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해보려고 하면 뭐 하겠노? 그 하는 게 성공하면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죠? 그 말 하잖아. 여기는 실패해도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를. 실패해도. 나만 하는 게 소고기예요, 소고기. 그 다음에 밀가루는 얼마나 흔하냐면요. 밀가루의 대평원 지대에 이제 밀가루 재배할 거 아니에요. 밀. 그죠?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은. 빵을 왜 돈 주고 사 먹어요? 빵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고기까지는 돈 주고 사 먹어. 빵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먹냐 이거야. 빵을. 빵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공짜로 다 제공되는 거지. 뭐. 너 말하는 게 밀가루인데 무슨 개부가 투자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낯설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김치 우리 돈 내고 사 먹습니까? 식당 가면 김치 돈 내고 사 먹어요? 아니죠, 그죠? 식당은 돈 내고 사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팜파스 대초원. 그러면 세계 5대 초원 평야지대 그러면 여기 만주가 들어가요, 5위가. 만주 대평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되게 척박한 토양이잖아요. 여기는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벌일 때에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군사력을, 러시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군사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은 아르헨티나에서 밀가루하고 소고기를 무한정으로 공급받고 러시아는, 소련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소고기와 밀가루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는 뭐냐, 평원지대죠. 무슨 지대? 레구르토, 흑토지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흑토지대.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동유럽의 우크라이나가 그래요. 아시겠죠? 흑토지대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농토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빠지면 그냥 여기 허벅지까지 그냥 푹 잠겨요. 늪지대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고운 검은 흙이에요.
이렇게 손을 푹 잠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내기고 나발이 그냥 직파 뿌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밥 뿌리면 잡초 제거도 할 필요도 없어. 잡초 제거하느라 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해서 그냥 컴바인으로 이렇게 확 베면 돼요, 그냥. 이 넓은 평원에 무슨 잡초 제거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보통 굶어 죽는 걱정 안 하는 나라들 좀 못 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학자들 중에.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때? 가게에서도 페소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제수단을 달러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신용카드로 절대 안 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건 뭐냐면 신용카드 회사가 있고 정부 감독이 있고 거기에 밴딩 머신, 그 머신이라 그래가지고 뭐냐, 끓는 기계하는 대여하는 데가 있고 중앙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래요. 한 6개 회사가 함께 굴러가야 돼요. 그 6개 회사 중에 아무데도 믿을 데가 없는데 미쳤다고 카드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카드들이. 다 달러로 내라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값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굶어 죽을 우려가 없으니 여전히 어떻게 돼? 나라가 막 이래봤자 나라가 망하겠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또다시 디폴트 선언하고 그냥 우리는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돼? 진짜 나라가 망해. 아시겠습니까? 진짜 나라가 망해. 김치는 공짜로 제공된다고 하지만 김치 먹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백김치만 먹고 살면 그럼 나트륨이 높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가 최고의 수출품이죠. 밀가루가 최고의 수출품입니다. 닭도 최고의 수출품입니다. 저 그다음에 뭐야? 말도 최고의 수출품입니다. 아르헨티나 팜파스 말이 이겁니다. 이 너른 데서 돌아다니는 당나귀, 노새, 말. 그죠? 제가 8월 달에 그 반려동물의 세계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겠어요, 지금. 가장 탁월한 강의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인간은 강아지와 어떻게 살았나? 인간은 캣과 어떻게 살았나? 그죠? 인간은 도대체 horse하고 어떻게 살았나? 그죠? 동물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판파스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거 다 살아요. 고양이만 없어요. 이 고양이가 어떻게 살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게. 고양이는 도시에 살죠. 신경질 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파스가 여기 있더라. 그래서 요 지역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요 지역이. 여기가 우루과이죠. 우루과이가 브라질로부터 19세기에 독립했을 때 그 독립을 도와준 인연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브라질의 강성함을 원하지 않지,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일전이 뭐야?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의 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구는 누가 부흥시켰을까요? 예. 에비타예요. 아르헨티나 축구의 오늘을 만든 사람이 에비타예요. 알겠어요. 자, 1953년 7월 26일 7.16 무브먼트를 통해가지고 혁명을 이루어내는 시발점을 구성했던 청년 이름이 피델 카스트로라는 애입니다. 쿠바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그 피델 카스트로가 7월 25일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놈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니는 무슨 생각으로 와 있는 거나 의사질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아니야, 피델. 나는 세계인이야. 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거야. 그래? 그럼 니 왜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옆집에 살았던 누나로부터 내가 엄청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 비둘기 무지개 뭐 봉사단인가 누나반인가 뭘 만들어가지고 이 누나가 그 누나 이름이 뭔데? 영부인 몰라? 에비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왔어요. 우리는 그 남자 이름을 누구라고 알고 있죠?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에비타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의 무료
빈민 자원봉사단이었던 남자. 어렸을 때 그 에비타의 16살 때 바로 뭐예요? 8살, 1926년생이죠. 8살 애로서 그 옆집에 살면서 와, 저 누나 예쁘다 이러면서 쫓아다녔던 그 남자. 바로 그 남자가 52년도에 에비타가 죽을 때까지 에비타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쓴소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댕깁니다. 프레시안의 기사를 보면 정확하게 교류했다는 흔적은 없다라고 나오는데 알란 제이 파커 감독이 96년도에 했던 마돈나가 주연했던 그 영화에서는 체라는 이름의 안토니오 반데라스로 그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바로 체게바라의 역할입니다. 자막 올라갈 때 보십시오. 체라고 나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 예, 그러니까 참 정말 어쩜 그렇게 이 인연이 질기는지. 52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에비타가 죽자 거기에 53년도에 쿠바 혁명이 시작되는, 그죠? 54년도에 시에라 네바다 특공대에 의해 가지고 23명의 특공대가, 그죠?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무너뜨리는 그 장면, 혁명 그날의 그 분위기, 그래 가지고 대규모 탈출하는 그 분위기가 바로 대부 2탄에 잘 나와요. 가드파더 2에. 잘 나와요. 알파치노가 쿠바까지 가가지고 사탕수수 그거 독점하려고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하고 막 돌아가고 그 죽을 뻔한 거에서 어떻게 돼? 알파치노 저 형,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부의 그 둘째로 나오는 그 형, 형이 그 막내를 죽여버리려고 뒤에서 하다가 발각됩니다. 그 혁명의 그걸 보면서 내가 에비타를 자꾸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르헨티나의 뭐야 얘? 소, 자 밑에 흙을 보세요. 이게 검은색이에요? 황토색이에요? 아니 소가 많이 밟고 소똥이 했으니까 그렇겠지. 좋아요. 어쨌든 레구르 흑토지대입니다. 흑토지대. 유기화학을 넘어 농화학으로 유 리비히라고 하는 유기화음을 조성하는 농학자, 독일 농학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인류의 육식문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돼지를 잡는다, 닭을 잡는다, 이럴 경우에, 뭐, 잡은 그 상황에서 끓여 먹고, 뭐, 구워 먹으면 맛있겠지.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데, 먼 데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자급자족, 그냥 막 내 하는 거는 좋아도, 19세기 초반까지는 경제평가라는 거에 있어서, 형편 없었어요. 그냥 농업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리비히가 19세기 중반 고기 X, 미트 X라고 하는 고기 이 국물을 만들어냅니다. 농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그 국물에만 딱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까지 가져가도 무사해요, 고기가. 아시겠어요? 이래부터 어떻게 소고기, 닭고기, 뭐, 사다 못해 말까지 전부 다 말은 뭐 죽여서라기보다 그냥 태워서 전부 수출되는 거야, 전부. 이때부터 되는 이 고기 X의 등장으로 원거리 수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잘 사는 어마어마한 선진국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19세기 후반. 올라갑니다. 1845년 남작의 지위를 받고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기화학에서 생화학과 농화학으로 시약을 넓히면서 농업과 생리학에서 유기화학 응용이라는 책을 내서 세계적인 명성을 낳는다. 리비히 플루이드, 리비히 고기 국물, 이런 말로 고기 X라 그래요, 그거를. 고기 X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딱 그런 신선한 무슨 새벽 배송 마켓컬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뒤로 여섯 번이나 그게 개량됩니다. 이거 농대 애들한테 내가 직접 취재한 겁니다, 이거. 아르헨티나가 세계적인 부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밀가루를 정제하는 기술도 여기서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의 자원, 아르헨티나의 식량,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뭐야, 파나마의 목재, 정글에서 목재,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미국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칠레의 구리.
아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는 무슨 뜻일까요? 월드컵 준우승할 때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름이 아르헨티나라서 자꾸 준우승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은의 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은. 은의 제국이다. 그래서 금메달과 은메달로 생각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이름이어서 자꾸 우리가 준우승을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은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초반에 초기 이민자들은 다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아씨 뭐 고기하고 밀가루 외에는 팔 것도 없네.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세기 후반 이 고기 X가 등장하고 더 중요한 건 19세기 한 말엽쯤에 우리가 아는 그 녹두꽃의 뭐 갑오경장 아니 갑신정면이라는 1884년경에 아르헨티나 전역에 보급됐던 리프레지에이터 냉장고라는 게 발견. 고기 X와 함께 그 액체를 또 들고 가기 좀 부담스러웠잖아. 액체는 조금만 채우더라도 어떻게 돼? 냉장고에 딱 집어넣으면 이건 냉동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소고기 먹고 싶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뭐 소고기라 하는 거는 왜 성공하면 먹어요? 실패해도 먹는 거고 뭐 일상생활이고 뭐.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 이게 체격이 큰 거예요, 애들이. 체격이 크고 밀가 그리고 빵이라는 거는 이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도 먹고 뭐 항상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리비히라든가 이런 농업에 관련된 각종 기술 농물리학이라든가 농화학이라든가 농생명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뭐야 완전 리트머스 시험지야 여기가 아시겠습니까? 다 농업 수학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학문이 있는지 몰랐지. 농업 수학이라든지 뭐 재배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뭐야 팜파스에서 일단 돼야 돼. 그래야 상업 작물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종자 회사 있잖아. 그 몬산토인가 뭐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뭐냐면 이쪽에 완전 1인자예요. 팜파스 있는 쪽에. 우루과이는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우루과이는 그냥 나라 전체가 팜파스잖아요. 얘네들도 뭐예요? 농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농업으로. 근데 아르헨티나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아르헨티나에 비할 바. 이거 기억나세요? 엄마 찾아 산말리. 원래는요, 일본에서 제작된 만화의 제목은 엄마 찾아 삼천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천리 자전거를 간접 광고 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예, 산말리로 바꾸었습니다. 예. 삼천리 자전거를 간접 광고하신 분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4대강 외 길 뚫어가지고 예예 뭐 아 맞다 맞다 가택연금하고 계시는구나 예 예 아 입원하셨어요 예 뭐 편찮으실 때도 됐죠 예 그 아니 그렇게 구치소에 계시고 연세도 높으시고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 가족만 그러잖아. 전 세계에서 가족만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뭐 열받을만 하죠. 예. 자기 딴에는 뭔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 회사가 누구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 이 도끼가 누구 도끼냐. 와, 나 진짜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이탈리아 제목을 하면 쿠오레, 사랑의 학교. 쿠오레라는 게 뭐냐면 따뜻한 심장 이런 뜻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그래서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대륙 이민 열풍이 일어납니다. 왜 못 살았거든. 전부 프랑크, 그 프랑스 제국의 루이 합스, 저 뭐, 부르봉 왕조의 다 식민지였잖아요. 이탈리아는 특히나 남북이 분단되다시피 해가지고 북쪽은 뭐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뭐야, 부르봉 왕조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19세기 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대륙 이민 열풍 187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됩니다. 살만하거든 이제. 이 넓은 땅에 틈나면은 자꾸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이 특히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의 영토를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브라질은 이미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냐? 안 되겠다. 이민법을 제정하자. 이민자에게 숙소와 식량도 제공하고 이민자에게는 구직도 보장해 주겠다. 구직이 안 되면 연금도 주겠다. 그냥 완전 막 돌풍이 납니다.
북쪽으로 간다면 USA로, 미국으로. 남쪽으로 간다면 아르헨티나로 간다. 자, 우리 50세부터 70세 사이의 분들은요, 이걸 세계 지도에서 아르헨틴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자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50, 60대 분이시니까, 아르헨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르헨틴. 사랑의 학교, 그 중에 하나, 엄마 찾아 산말리. 마르코라고 하는 청년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아르헨티나를 헤맬 때까지,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예, 이탈리아를 떠나서, 그죠? 제노바 항구를 떠나가지고, 마르세유로 갔다가, 다시 마르세유에서 말라가로 갔다가, 스페인, 말라가로 갔다가, 말라가에서 지브랄타 해협을 거쳐가지고, 카사블랑카로 왔다가,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여기, 상파울루로 왔다가, 브라질에, 상파울루. 상파울루가 브라질로 치면 요 바로 밑에가 리우데자네이로거든요. 상파울루가 뭐냐 하면은 뉴욕 같은 곳입니다. 뉴욕 같은, 리우데자네이로를 보통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왔어. 그죠? 지도가 너무 커가지고 두 개로 잘랐어.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밑에 항구 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없어. 자,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죠?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 엄마는 뭐, 아유, 일주일만 빨리 오지. 아유, 지난달에 이사 가셨는데. 아유, 일을 너무 못해서 잘라버렸어.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엄마의 주소를 적은 편지를요, 저기 뭐야, 저기,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빼뜨려요. 기다려. 내가 주인장 오면 전달해 줄게라고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지도 이름 나옵니다. 이 안쪽으로 가가지고, 이 안에 11번에서 찾아요. 그죠? 요 얘기 잠깐 접어두시고요. 아르헨티나 인구가 이제 급증합니다. 저것만 보면 이탈리아에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도 어떻게 돼?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갔던 비토 콜레오네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예요. 일대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생각해 전 세계 폭력 조직의 역사를 한번 해볼까? 블랙 마피아 히스토리 이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예, 네. 마피아 아씨. 조폭의 역사 이런 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폭들은 이렇게 사시미 칼을 딱 꺼낸다면 외국 조폭은 핵무기를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 안 들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시라는 그 잭 바워가 나오는, 잭 바워는 극중 이름이지,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드라마 다 뭐야, 폭력 핵무기를 탈취한 폭력 조직이 미국 대통령과 벌이는 비밀 협상이에요. 그게 24시간 동안 벌이는 협상. 그러니까 잭 바우가 그 CIA의 요원으로서 대통령과 그 폭력 조직을 이렇게 중계하면서 어디에나 사면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면해 주시죠. 뭐 이러면서 막 내부 고발자들을 막 이용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핵무기를 딱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왜 그 화면 분할 기법으로 되게 성공한 드라마잖아요. 그게. 막 심장이 덩덩덩덩 뭐 이러면서 어디 이쪽은 막 평안하게 뭐 이러고 저기는 그쪽을 걱정하면서 막 안달복달하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 8화면, 16화면, 뭐 8화면 이렇게 막 나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그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 24시간. 그죠? 진짜 24시간이 모자라. 노래 제목도 아닌데. 인구가 급증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660만 명의 새로운 유럽 인구가 유입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르헨티나에 백인이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인인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원래 원주민이 좀 살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 자, 보세요. 농업 노동자. 왜?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야? 철도 노동자. 농산품의 수송이나 이런 거. 인구의 수송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순 노동자, 도시에서 건축하고 면은 빨리 집 짓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노동자 계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금방 와가지고 내가 변호사를 한다, 말이 됩니까? 금방 와가지고 내가 의사가 된다, 말이 됩니까? 원래 거기서 변호사나 의사였던 사람들 일로 올 리도 없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계급에 이익의 대변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계급에. 이익을 대변할 사람. 그 사람들이 원래 대농장주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천한 놈들. 근본도 모르는 놈들. 도대체 유럽에서 왔다는데 저놈 새끼 진짜 이탈리아에서 온 거 맞아? 사람들은 뜨내기로 이렇게 오면 생활력이 강하지만 네 거기서 뭐 했어 그러면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걸 얘기하겠습니까? 야, 네가 거기서 그렇게 잘 나갔으면 여기 왜 오냐? 그러지 않겠어요? 못 나갔으니까 왔지. 제가 태국 방콕을 처음 갔을 때 그랬거든요. 교민들이. 아니, 배순생 그거 뭐 잘 나갈 것 같으면 그거 오지 뭐. 다 거짓말이지 뭐. 반만 믿어라, 반만. 많이 그랬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뭐 예, 공대 나왔다니까 에휴, 무슨 여자가 무슨 공대를... 아니요. 무슨 증명서를 가져도 위조된 줄 알고. 청계천에서 20만 원만 주면 맞는다는데. 우리가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민자들 다 그랬을 거야. 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정권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은 다 뭐야. 원래 이렇게 딱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에요. 저 천한 놈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왜? 아르헨티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뭐예요? 농업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지, 제조업이 발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순 노동자, 농업 노동자를 하면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자들이. 이게 우리 한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무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농업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돼?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여쭤보면 되잖아요. 맞죠? 뭐 새로운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고기라는 거를 잘라서 소위 얘기하는 마름질을 잘 해가지고 고기 X에다 담가가지고 리프리지에이터에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배에다 싣기만 하면 되는데 뭐 너무 교육이 필요해요. 가공해서 오는 거는 유럽에서 가공해서 오잖아요. 그 가공하고 모든 도정, 그러니까 밀가루의 어떤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담당했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영국입니다. 예.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18세기, 아, 19세기 초반부터 사실 말씀드리자면, 전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을 이렇게 뽑아 올려갖고 잘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로주의라는 게 왜 그게 먼로주의? 유럽은 미국에 간섭하지 마라! 미국도 유럽에 간섭 안 할게! 왜? 이 말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럽의 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라틴 아메리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멀로주의를 표방할 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수상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린 이제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 같다. 미국이라는 블랙홀이 쭉쭉 빨아당긴다고 빨대를 가지고 드리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관계 효과, 저쪽에 있는 물을 갖다 이쪽으로 빨아당긴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온 이게 이론이 요즘 저 20세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종속이론 이런 게 나와요. 종속이론. 사회주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USA에게 종속됐다. 캐나다 경제가 어떻게 돼? USA에 종속됐다. 오죽하면은 USA에서 그려준 국가가 단풍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겠냐고. 캐나다가. 왜냐면 캐나다 하면 단풍나무 기계인 거야, 걔네들은. 아시겠어요? 요 지명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여기.
아르헨티나의 로스톨도스입니다. 자, 아까 그 지도 보시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렇게 들어왔죠. 로사리오로 갔다가 코르도바로 갔다가 그 마르코가요. 엄마 찾아서 진짜 산말리.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투쿠안까지 가서 만납니다. 투쿠안까지 가가지고. 야, 이런 지명들 정말 생소하시죠, 여러분. 그 엄마 찾아 산말리 보면 다 나와요. 아미치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지었고, 그죠? 이건 아르헨티나 이민법이 제정되고 나서 10년 뒤에 지었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고자 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의 안내서의 역할을 해요, 그 소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 기착지, 유명한 곳, 가서 살만한 곳, 내륙 지방까지 마르코가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투쿠안이라고 하는 내륙 도시가 있고, 코르도바라고 하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입니다. 로스톨도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 로스톨도스. 원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하고 다른 주였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이만해요, 주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가요. 예,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가 이렇게 로스톨도스를 포함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에비타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로스톨도스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천하의 촌동네였다고, 이 동네가. 천하의 촌동네였는데, 어떻게 지금, Birthplace Museum Eva Perón 돼 있죠. 이런 경우 잘 없어요. Birthplace Museum이 되잖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Museo de Rostoldos. 로스톨도스 박물관 따로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로스톨도스는 그냥 에비타 하나만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라디오 방송 그 성우일 때 모델 겸 1919년 5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3월 달에 우리 3.1 운동이 있었죠. 4월 1일 날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우네 상태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뭐가 돼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어쩜 그렇게 5월 7일이냐, 헷갈리지 않게. 5월 7일, 모델 겸 가수 지망생 에바 두아르테가 태어납니다. 자기 엄마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뭐 조리사였다는 동안인데, 웃기지 마세요. 그냥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소작농이었는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기 두아르테라고 하는 지주노무 쉐기가 아시겠어요? 이 쉐기가 천하의 한량패거든. 들어와가지고 뭐 보고 오셔도 얘기했습니다. 두아르테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 엄마의 문을 두드려. 문 열어. 옷 벗어. 네가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 네 가족들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아시겠어요? 다 쫓아낼 거야. 네 거지도 못하게 할 거야. 내 말 들어.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매들과 에비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비타가 11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마돈나 주연의 영화를 보면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막 옵니다. 와가지고 있으니까 밖에서 소란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정실 부인이 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첨년 주제에 아시겠어요? 돌았나? 그래도 애들 아버지인데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때? 꺼져. 그죠? 두아르테는 니들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진짜 인정 안 했어요. 나쁜 놈이죠. 지가 저질러 놓고. 아, 그렇습니까? 나는 생활비 줬다. 그거면 됐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 이 에바 두아르테는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장례식 때 그 아버지를 그렇게 애달바 하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에요. 아르헨티나 팜파스에 카우보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가우초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우초. 말 위에서 막 자고 막 일하는 사람들.
하도 말을 타가지고요. 다리가 다 오다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가우처가 나중에는 이민자들이 많아지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거라는 걸 냉장고가 등장하고 이러니까요. 소위 전에는 없었는데 잉여 농산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쪽에. 남자나 농산물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업 작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태어난 거야 저 땅에서 태어난 거야를 구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우초라는 건 살아남으려면 판파스가 이렇게 그 무한정 개방돼 있고 지들이 하루 종일 말을 달려도 괜찮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울타리를 딱 쳐버리니까 가우초가 어떻게 돼요?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빈농이 돼버리는 거죠. 영국의 앵클로저 운동 생각하면 딱입니다. 완전.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입성하는 게 뭐냐면 가수 어거스틴 머갈디의 그 로스톨도스 공연 때에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페미니스트들이 또 뭐라 할라. 진짜 에바 두아르테가요. 벗고 덤빕니다. 정말. 어거스틴 마갈디와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정말 국민 가수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가수였지. 조금 인기 있는 그런 가수였지. 판파스 대농장주 두아르테의 첩실의 막내다. 그냥 막내다 하지 마세요. 첩실의 막내예요. 마갈디의 정부가 돼가지고 올라가. 마갈디는 이미 딸도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잘 나오죠. 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데려가줘요. 데려가준다는 조건으로 당신하고 같이 잤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돈나가. 그러니까 계속 그 도시는 당신 같은 어린 여자가 가서 살 수가 없어. 아니요.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이러고 15살짜리가. 그런데 더 웃긴 거. 거기에 엄마들, 엄마하고 자기 생모하고 오빠, 그 다음에 저 언니 이런 사람들은 어거스틴 마갈디한테 니 왜 우리 여동생 갖고 놀았어? 데리고 간다며. 데리고 가 빨리. 이렇게 됩니다. 평생이 아마 그 처가 쪽에 식구들이 아마 그 막내가 버는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산. 네. 그리고 지금도 막내의 명성으로 먹고 살고 있는. 또 예를 뭐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저거 뭐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그 소설 중에 바로 거기 나오는 무진에 있는 학교 음악 선생하고 똑같은 스토리예요. 나를 서울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자기가 하룻밤을 그 주인공에게 그냥 덤비는 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생 필독 썼는데 필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옥은요. 작가 김승옥은 1968년 겨울인가 61년 겨울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근본 악에 집중하는 작가예요. 남에게 뭘 이렇게 그리고 말 그대로 무진기행의 주인공도 그거죠. 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그 마누라가 어떻게 돼? 제약회사의 회장 딸인 거야. 자기가 그 재벌의 사위가 돼. 사위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뭔가 경영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 주주들을 피해갖고 도망 내려온 거야 지금 고향에. 고향에 도망을 내려왔는데 이 음악 선생이 어떻게 돼?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소설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 명함도 찢어버리고 당신을 사랑해요인가 뭐 그런 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왜냐하면 그게 왜 그 전에 전보가 하나 와요 자기 마누라한테 주주 총회에서 다 해결됐다 당신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내가 다 구슬려놨다 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전보를 받거든요 그 여자를 안 데리고 그냥 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가 무진입니다. 왜 우리 보면 그러잖아. 성남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 여기서부터 성남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 간판을 보고 맨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끝나.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러고 끝나. 그게 그 여자를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무진기의 음악 선생하고 똑같은 스토리예요. 이게 그 어거스틴 마갈디한테 갔더니만 어떻게 되냐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와가지고 막 마돈나가 막 춤추는 그게 있어요. 도시에 뭐 그게 나를 갖다가 축복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던져버려요. 마가르디가. 근데 던졌는데요. 실제로는 한 3년 살았어요. 같이. 그 3년을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 요렇게 돼 있어. 2층에는 마갈디의 정실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 여기 1층에 여기 1층에 있죠. 거기 살아. 에비타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1층에 에비타가 사는데 여기 오른쪽에 여기 요 사는 사람 누구? 여기 체게바라가 삽니다. 그래서 이 마갈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체게바라가 에비타를 몰랐다고? 어떤 국내 학자가 그렇게 써놨대? 증거는 없다. 예. 자기 인생도 증거는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말하는 결국 증거라는 건 정부 문서하고 신문기사 아니에요. 15살 때 기록을 왜 남겨요, 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증거 없다고 난리야. 사람이 유추해도 되는 거지. 드디어 1940년, 1934년 훈인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어거스틴 마갈디하고 만나가지고 오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1940년 7번의 남성 편력 끝에 라디오 방송국 하나의 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어거스틴 마갈디를 따라가. 한 18까지는 마갈디 옆에 있어. 근데 마갈디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술집을 나가. 생활비를 안 주니까요. 술집을 나가가지고 생활비를 다 받아오는 곳으로 가고 그이 아시죠? 남미의 그 플라멩고 댄스. 네, 탁 이렇게 왜 블루스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서만 해도 제비라 그러는데 이건 아예 끌어안고 추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좋게 말해 정열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야 음란 퇴폐스럽죠. 그죠? 남미의 이 플라멩고 댄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남자를 계속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18살에 마갈디하고 헤어지고 마갈디가 집 던지거든. 나가라. 집 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영화가 그렇게 점점 내기하죠. 뭐. 처음에 여배우를 뽑는 회사로 갑니다. 근데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 사장이 자기의 욕구만 채우고 에비타를 쫓아보내버립니다. 나가라. 그래갖고 막 울면서 나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러는데 거기서 늘 사진 찍어주는 사진기사가 있었거든. 이 사람이 이해관계에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나 이 영화사에 종속돼 있는 어떤 기사로 있기보다는 나도 빅스타에게 모델샷을 찍어가지고 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해관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또 에비타의 성을 취합니다. 그 기사가. 예, 뭐 부모도 없는 것 같고 뭐 별것도 아니네. 나이도 뭐 18살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가 또 한 6개월 같이 지내 사진기사하고. 이 모델 사진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모델 사진이.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원피스 수영복을 탁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전 아르헨티나 남성을 아주 야, 이 18살이 그때 17살이라 속였거든 그때. 17살 오 이게 예쁘다 이러면서 이게 시작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그 카메라에 비용을 대주었던 후원자 한 명이 던져준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빼뜨려요. 에비타를. 내가 할 거다. 그래서 그 다시 보면 어떻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점점 올라가죠.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장이 다시 빼뜨는데 그 사장이 이제 사교 모임에 갔더니 이 사장에게 돈을 많이 투자한 투자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자가 에비타를 보고 다시 빼들어가요. 근데 그걸 또 에비타가 따라가요. 즐길 만큼 즐겼잖아. 이러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그 영화에서 계속 그러죠.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그죠? 눈치껏 나가야지. 에비타가 그동안 당신에게 충실하게 했잖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그녀가 연락하면 다시 만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일이 있을까 싶네.
그죠? 안토니오 반데스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게 뭐냐? 그게 희한하게도 체게바라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 안티들이 보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몇 번을 봤어, 그 자막을. 진짜 체야, 체. 환장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번의 남성평이 했죠. 처음에 머갈디, 그 다음에 그 영화사 사장, 그 다음에 사진기사, 그 다음에 사진사의 회장, 사장, 그 다음에 그 사장에게 투자한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누구? 그 사장이 있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그게 서울로 친다면, 뭐 중구, 성동구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청 행정장관으로 와 있던 육군 소장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가 사업을 할 거면 나에게 에비타를 바쳐라. 그래가 에비타가 또 그 소장한테로 가요. 투스타한테로. 아르헨티나 군부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다 군부하고 경찰을 내세워갖고 지들을 그렇게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가요, 그쪽으로. 그러면서 또 한 2년 있다가, 다시 그보다 계급이 하나 높은 중장에게로 또 갑니다. 전에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오. 그죠? 그 중장이 준 선물이 뭐게? 뭘로 에비타를 움직였네? 라디오 방송국 사장을 시켜줄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비타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에비타의 목소리가요, 아주 전 아르헨티나를 사로잡아요. 흐느적이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인데 밤에 9시에 방송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거의 얘기하는 뭐야, 잠 오게 해주는 ASMR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잠을 청해보시죠. 뭐 이런 거 있죠. 밤은 뭐야? 플라멩고에 흥분하는 그게 아니라 뭐냐? 플라멩고는 8시까지만 주시고요. 9시부터는 제 방송을 들어주세요. 이런 거 있죠. 해가지고, 그 왜 이 에바 두아르테의 정적들은, 정적 말 그대로 러브의 적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젯밤에 또 누구랑 잤어? 그치, 안 계세요? 야, 네가 창녀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맨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에바 두아르테,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라디오 가서 온 아르헨티나를 사로잡은 에바 두아르테의 라디오 성우 시절입니다. 1940년부터입니다. 이야, 참 멋지죠? 아니, 멋지다기보다 여자가 정말 인생이 여기까지만 와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죠? 예. 19년에 태어났으니까 무려 22살에, 한국 나이 22살에 라디오 방송국 사장이 됐다.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여덟 번째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 예. 후안 페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외모를 보면 딱 누구같이 생겼어요? 좀 인디안같이 안 생겼어요? 맞아요. 생모가 떼우 엘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총족 여자예요. 이름도 없는. 그러니 누구보다도 에비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첩실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원주민 여자가 정실 부인이었겠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1943년 노동부 장관 시절 생디칼리즘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 하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디칼리즘. 이게 뭘까요?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요. 생디칼리즘. 노동조합 중심주의. 정치체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규모 노조의 어떤 그게 그 국가의 대장입니다. 그 노동조합 중심주의인데 어떻게 돼? 이들의 그 의사표출 수단은 총파업입니다. 총파업. 이게 생디칼리즘이라는 거예요. 나무 위키에 찾아보시면 즘으로 안 나오고 슴으로 나와요. 생디칼리즘. 예,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부 장관 시절 생디칼리즘, 생디칼리스트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요, 거의 금속노조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 노조가 금속으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면요. 그 자동차 노조 있죠. 자동차 노조. 그게 이거예요, 이거. 금속 노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담병호 씨 같은 사람들. 예. 네. 금속 노조. 생디칼리즘과 사회주의를 통합합니다. 연합하는데 성공한다. 노동부 장관 시절, 내가 바로 노조의 사실상 정계위원장이 되겠소라고 얘기하면서 통합하는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인기 좋은 정치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 그땐 대령이었거든. 말, 저기, 뭐야, 별이 아니고 말똥세계였다고. 그 위관을 우리가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령관 그 무궁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그거를 갖다가 무궁화라 그러고 말똥이라 그래. 속어로. 그래서 하는 말이 성공한다. 급격히 성장하는, 아까 뭐야, 노동대중 이런 사람의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심리를 읽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장하는 노동계급과, 그러면 노동계급은 통합을 했잖아. 그럼 이제 뭐야, 농민계급과 노동계급을 통합하는 제2의 과제가 이 사람에게 던져진 거예요. 첫 번째 과제를 성공하고 났더니, 왜 그렇게 패론을 시기하는지. 아, 필요해서 했잖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피똥을 쌌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쉽게 됐겠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다 견제를 하는 거야. 요 새끼 너무 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될지 몰랐지. 그러니까 통합작용. 근데 여기 내가 지도에도 표시했죠. 아, 여기가 아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거 엄청 크잖아. 그죠? 여기 오른쪽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산후안. 여기가 이제 저기 무슨 뭐고 그거. 북중미에 저기 뭡니까 저기 푸에르토리코. 예. 푸에르토리코도 수도 이름이 산후안이거든. 산후안이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아르헨티나의 한 지방이 산후안입니다. 여기가 안데스 산맥 바로 직전이어서 이쪽이요. 원래 지진이 잦아요. 그런데 1943년 대규모 지진이 44년인가? 하여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그래서 자그마치 안타깝게도 6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때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고요. 노동부 장관 후안 페론을 보냅니다. 여기에.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예 가가지고 정말 이때 잘해요. 자기가 장관쯤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래 시키고 뭐 그래 뭐 만전을 기해라 이러겠죠. 아니요.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요. 자기가 돌멩이 들어올리고 자기가 부상자들 막 치료하고 예. 근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요. 그래 그게 생중계되면서 신문으로 생중계되든 뭐 될 거 아니야. 되면서 어떻게 돼? 페론의 인기가 확 치솟습니다. 야, 이 정치인 괜찮다 이거. 그렇죠? 정치해라. 그때는 군인이었고 그냥 장관에 불과했는데 정치인으로서의 그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론도 이게 싫지가 않아 가지고 살짝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이 이렇게 싹 동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 이게 정실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 정실 부인이. 첫 부인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상처도 크고 외롭긴 했는데, 정치? 좋네. 근데 사우나에서 대진이 발생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다시 돌아와서, 대규모 모금 행사, 기금 모금 행사를 가집니다. 가진 자들 돈 좀 내라. 지금 사우나이 거의 국가 재난 지역이니까 우리가 돈 좀 내라 해서 당대의 스타들을 다 부르니 어떻게 돼? 그때 국민 가수가 되어 있던 어거스틴 마갈디가 초청되어 오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잘 나와요. 그때 불렀던 노래 또 부르고 있어요. 에비타 앞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또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엄청난 인기 가요였던 거야. 천국의 문으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에비타도 그때 라디오 성우로서 이거였고 배우로서도 상당히 좋았고 배우로서의 인기는 좋았는데 연기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감독이 카를로스 가지 마세요. 뭐 가지 마세요. 이라고 있는데 그 연기를 하는데 감독이 이래요. 영화 감독이요. 카메라 옆에서 저걸 연기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뒤에서 그 왜 중장 있잖아.
그 사람이 와 잘한다고 박수 치니까 딱 보고 어떻게 자기도 박수를 쳐요. 잘한다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게? 에비타 다 이상한데 그게 제일 이상해. 이렇게 대답하거든. 근데 중장이 와고 박수를 치니까 어떻게 돼? 환상의 연기라. 왜? 그 중장이 이거 찍지 마! 이러면 그날로 제작 중단이에요. 군부가 이거라니까요. 그때 어떻게 되나? 그 중장의 애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다 중장의 애인으로 알았던 에바 두아르테가, 어거스틴 마갈디가 첫 번째 남자인 줄 아는 그 중장이, 어이, 가수 딴따라 일로 와봐. 이랬다고.